미국의 국립보건원이죠. NIH라고 합니다. 이 국립보건원은 세계 최고의 건강연구기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년 예산이 34조 원입니다. 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는 아주 권위가 있는 기관입니다. 내부에는 각종 첨단 의료기기, 기구 뭐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국립보건원이 아주 그냥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슈퍼박테리아 아시죠? 어떤 항생제에도 내성이 있어서 이걸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슈퍼박테리아가 이 국립보건원에 침투를 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현재 이거 참 무섭습니다. 한 매년마다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목숨을 잃습니다. 주로 병원에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2050년도에는 의료계에서 예측하기를 매년마다 무려 전 세계에서 1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서 사망할 것이다. 병원 측은 이 슈퍼박테리아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진짜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17명이 감염이 됐고 그 중에 6명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연구원이 이 관련 내용을 의학 저널에 기고를 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이죠. 여러분 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라 할지라도 죄는 침투합니다. 인간 자체가 죄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죄가 함께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은혜와 축복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 위하여 준비해놓고 계십니다만 죄가 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물꼬가 틀어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파괴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됩니다. 나아가 사회가 파괴됩니다. 죄는 성령의 역사도 막아버립니다. 성령께서 불길같이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죄는 그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을 꺼뜨려버립니다. 한마디로 성령과 죄는 상극관계입니다.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폐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전에 그런 표어 있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꺼진 죄도 다시 보자. 꺼진 죄도 다시 보자. 여러분 그리고 죄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막혔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물꼬가 다시 열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강수와 같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그 물꼬가 우리를 통하여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꺼져가던 불길도 회개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다시 활활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죠. 이곳에 죄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아닙니까?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을 하니까 삶이 바뀌면서 그들이 정말 너그러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구제헌금으로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습니다만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5절에 1절 바로 앞에 여러분 성경 보셔도 없습니다. 생략된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4장 끝에 나오는 바나바의 구제 헌금의 모습과 이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구제 헌금의 모습 사이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바나바는 이러이러했는데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러이러하더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럼 바나바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4장 37절 말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밭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전액 구제헌금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즉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이죠. 깔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면에 어땠는가? 겉모양은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나바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땅을 팔았고 구제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중에 일부를 빼돌려 놓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밭을 팔아 구제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바나바의 이름이 확 퍼져갔습니다. 와, 바나바가 그랬대. 그가 칭송을 받았습니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의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았던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기심 반, 공명심 반, 우리도 뭐 다를 게 있냐? 저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칭찬받아 봐야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입지가 높아지기를 원했고 지도급의 위치에 단번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땅을 팔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빼돌리고 나머지 금액만 사도들의 발 앞에 구제헌금으로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안타깝구나. 여러분 이래도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을 팔은 이후에 헌금 드리기 전에 가지고 가서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땅을 팔아서 구제헌금으로 드리는데 우리도 쓸 것이 필요하고 자녀들 교육비도 필요하고 먹고 살 것도 우리 있어야 되기에 일부를 우리를 위해서 떼어놨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거 가져왔으니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헌금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자체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피와 같은 것인데 땀 흘려 목숨 걸고 벌어들인 그 돈, 그것을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일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넘어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거짓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이 베드로 사도의 말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먼저 여러분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 마음에 꽉 차 있는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사귀는 여자친구를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얘가 며느리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제 아들에게 늘 푸시를 합니다. 야, 좀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라. 할아버지 24살에 결혼했고 아빠 27살 결혼했으니 너도 20대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 길 씨는 무조건 20대 안에 결혼해야 된다. 계속 그러고 제 아내에게도 말할 때 좀 걔가 우리 며느리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여튼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이 아이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얘기 저에게 웃음꽃을 막 피우면서 하는데 이제 종업원이 저희가 주문한 음식을 다 이제 서빙을 해놨습니다. 딱. 근데 이야기가 잘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게 막 얘기하면서도 아, 이 음식이 식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아, 이젠 식사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해야 될 말이 야, 식기 전에 기도하자 라는 말을 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입에서 탁 튀어나온 것은 야, 식기 전에 결혼하자. 아, 이 말이 탁 튀어나온 겁니다. 식기 전에 결혼하자. 여자애도 당황하고 제 아들도 당하고 제 아내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물론 뭐 웃으면서 끝났습니다만 두고두고 지금까지 제 아내에게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더라고요.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식기 전에 결혼하자.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죄된 생각과 거짓을 집어넣고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말했죠. 맞습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우리의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인 것입니다. 부정적 마음, 파괴적인 마음, 안 된다는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죄되고 거짓된 마음, 이걸 계속 던지는 것이고 이 폭탄이 터지고 우리는 그것을 맞서 싸우는 전쟁터가 바로 마음인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 그 결과 부정적 마음과 파괴적인 마음에 그 생각에 휩쓸리면서 인생 파탄나고 가정 고통받고 또 교회가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사회가 참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마음을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짓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끗하게 씻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에게 네가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했다. 또한 말하기를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네가 거짓말한 거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베드로 사도를 속인 것이지요. 이거 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즉 예수의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결국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질서 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속였다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강렬하게 호통치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불일듯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랍고 깜짝 놀란 그런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났는데, 근데 아나니아가 거짓된 죄를 교회 안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칫하면 교회에 지금 막 부리고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꺼져버릴 수 있는 거죠. 왜요? 성령은 민감한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민감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아주 초창기 때 일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싶었습니다. 은사도 받고 성령의 불같은 충만함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금식 막 하고 그럴 때였는데, 어느 날인가 결단을 했습니다. 기도원 올라가자. 그리고 집중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막 하는데, 그날 저녁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막 은혜롭게 설교를 하시고, 통성기도 우리 하십시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면서 막 배는 고프고 금식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탁탁 안수기도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드디어 저에게 왔습니다. 제 머리에 안수기도를 탁 하고 지나가는데, 그 순간 갑자기 몸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치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나니까 집터가 흔들렸던 것과 같이 제 인생의 집터인 제 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야, 이거 정말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임하는구나 막 그러는데, 거기까지면 좋았을 텐데 이 방정맞게도 제 마음속에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 흔들리는 거 이거? 아, 그 의심의 순간. 근데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진동이 탁 사라지면서 제 안에 붙고 있던 그 성령의 불길이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아,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의심의 마음과 또 불신앙적인 태도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 죄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방해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단절될 수 있는 위기 상태를 초대교회가 맛보고 있는 것이지요. 죄의 심각한 악영향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 이 하나님의 불일 듯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지금 교회에 운행하시면서 막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 심령을 회복시켜주시는 일들이 막 드러나고 여기저기에서 막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순간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그 은혜의 불길, 성령의 불길을 꺼버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시험과 공격과 도전 역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거룩하기 위하여 죄를 배격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께서 막 뭔가 일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성도들이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성도님들이 모습이 여기저기 보이고, 정말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이럴 때에는 원수의 공격이 극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어찌하든지 죄된 요소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뭐 신천지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다가 조용히 있어요, 평소에. 그러나 교회가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면 이게 튀어나가 버리든지 이 성령의 불을 꺼버리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 교회 이간질을 시키는 일도 나타나고,
하여튼 활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사자는 썩은 고기를 안 먹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맴도는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 이 이단의 역사는 교회가 막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 때 더 강하게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늘 깨어서 죄를 배격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꾸짖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니 헌금 그래도 드렸는데, 안 드린 사람들도 있는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빼돌렸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이거 혼이 떠나 죽어버렸다.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우리 중에 무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헌금 드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까운 마음도 들 때가 있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정 못 채울 때도 있고,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왜 유독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상황 속에 일어나는 죄를 다른 어떤 상황보다 더 강력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행진할 때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제사 제도가 확립이 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우가 술에 취해가지고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첫 번째 제사 제도 확립의 순간 죄를 범한 그들, 실수한 그들, 하나님이 그 향로에서 불이 확 나게 해서 그들이 다 타 죽고 맙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아간이 여리고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들어가 첫 번째로 취한 여리고성, 그 전리품을 몰래 빼돌립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범죄한 아간의 개인뿐 아니라 그 가정 모두를 다, 땅이 쫙 갈라져 입을 벌려 그들이 다 빠져 죽는 강력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듯이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에 죄를 몰고 들어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에 하나님께서 심각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킨다, 그거 보면서 다음 세대의 교회, 다음 세대의 성도들도 뭐 저 정도는 용인이 되나 보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징계를 하시는 거지요. 며칠 전에 여러분,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일본의 법무상,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무장관이죠. 이 법무상이 사임을 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한 것입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부인 되시는 분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건 의혹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진 사퇴를 했어요. 1분 1초라도 법무행정에 국민들이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나라의 기강이 안 선다, 그 자기가 사표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에게 혹독하게 그가 기준을 세웠습니까? 본이 돼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물론 1차적으로는 목사들을 향한, 목회자를 향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귀중한 자리죠. 그런데 그 축복의 이면에는 만약에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본으로 해악을 끼칠 때는 심판이 남들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신자들이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 믿음을 이제 조금씩 배워나가시는 분들이 바라볼 때는 목사보다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가까이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 예배와 기도의 모습과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막중한 책임인 것입니다. 본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책임과 심판도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직분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만만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인 삽비라가 남편 죽은 것도 모르고 베드로 사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묻죠.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얼굴 표정이 이 질문을 할 때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질문을 했겠습니까? 3시간 전에 그 남편 아나니아가 즉사를 했습니다. 꾸짖으면서 성령 역사하여 즉사하는 그 상황이 3시간 전이었는데 부드러울 수가 없지요. 호랑이 같은 얼굴 표정으로 아주 단도직입적인 지금 질문을 어미하는 겁니다.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웬만한 신앙 양심을 가진 분이라면 이 가슴 떨려가지고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었을 겁니다. 그런데 삽비라를 보십시오. 완고합니다. 끝까지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죄에 대한 또 한 가지의 교훈을 배웁니다.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빨리 납작 엎드려서 그렇다면 회개를 해야죠. 은혜를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기회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끝내 버티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근래 들어서 마음속에 자꾸 찔림이 있으십니까? 아 이거 아닌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회개를 향한 촉구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면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 계속 완고한 마음으로 버티고 버티면 그 성령의 감동도 소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부터는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찔림이 있을 때 신속하게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회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성령을 시험하느냐. 함께 꾀했느냐. 여러분이 함께 꾀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같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 소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네이라고 하는 텔레폰 할 때 그 포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함께 꾀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순, 포네이. 여기에서 나중에 음악용어, 교향곡을 뜻하는 심포니가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뭡니까?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소리를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맞추더라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꾀했다는 것입니다. 부창부수라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랬다면, 여보,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 앞에 부정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빼돌리면서 이게 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아무도 우리에게 구제헌금하라고 강요한 사람 없으니 차라리 하지 맙시다. 할 바에는 다 하고 정직하게 하고 안 할 바에는 하지 말고 절반만 낼 거라면 이거 절반이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같은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요, 함께 꾀하여,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함께 소리를 내서 뜻을 모아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돕고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감당을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똑같은 부부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추락하는 부부와 하나님 안에서 비상하는 부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남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입 그냥 다물고 모른 척하지 마시기 바래요. 꼭 기도 많이 하신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사랑 가운데에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고 인도에 나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망하는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간의 믿음의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인격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만남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연애하고 있는 남녀분들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상대방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내 믿음이 어떻게 됐는가? 연애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태도와 기도의 모습, 연애하고 나서부터는 예배 자리도 뜸해지고 기도의 자리도 발걸음이 뜸해진 것은 아닐까? 내가 연애하니까 함께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함께 더 주님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최선을 다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평가를 해보고 부정적이라면 그 관계에 여러분 청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온 교회와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두 사람을 아주 심각하게 징계하신 목적입니다. 초대교회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자,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회개하고 교회가 정결하게 소재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듯한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부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교회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운행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정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소재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교회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